네, 시장 상황,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빨간불, 파란불을 계속 켰다, 껐다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지금 살펴보니까 몇 가지 정보들 좀 추려봤지만, 지혜연원 에너지, 지금 뭐 지난주에 상승 분위기였었기도 했지만, 오늘은 또 많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그 전체적으로 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네. 뭐 개별 종목들이 거의 뭐 힘을 못 쓰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그 어떤 업종 테마 중에서 좀 강한 테마예요. 이게 네. 이제 자원 관련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거꾸로 이제 시장하고 좀 별개로 따로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며칠 사이에 또 급등을 했다 오늘 또 이제 다시 또 급락을 하네요. 아무래도 어떤 그 테마 갖고 있는 작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 상당히 궁금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좀 종목이 오늘 많이 빠져서 좀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뭐 저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사태 최대 이제 수혜주라고 보는 자원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쪽에 종목들이 몇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외국인 그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올린 것도 이제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그 지열 난방 시스템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잠실의 그 제2롯데월드하고 또 하나가 그 세종정부청사, 미군부대 이런 쪽에 이제 플랜트를 이제 하는데 그런 쪽에서 지열 시장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1위의 독보적인 그런 회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회사 문제는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이 과연 그 어떤 그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데 그 섹터 자체가 그렇게 실적을 못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각광을 받았지 그 전까지는 그런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그냥 개별 종목성으로 호재가 났을 때 반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종목도 그런 축에 하나를 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뭐 크게 개선될 것 같진 않고 올해 예상 실적도 적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12억 정도 적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이제 결산 실적에 12억 적자로 나오는데 올해도 실적이 여기서 뚜렷하게 개선될까 약간 좀 의문점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게 대주주가 그 GNC 에너지예요. 37%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약간 좀 이외 달러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기보다는 이제 관계사에서 이제 대주주인데 조금 이제 발전 플랜트를 하는 쪽이고 오늘 말씀드릴 에너지는 실제로 지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기 때문에 그쪽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보시는 건 약간 좀 꺼리고 현재 뭐 3일 급등한 시세가 거의 35% 올라갔거든요. 내가 오늘 한 13%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 트레이딩 정도의 매매가 적당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굳이 뭐 그냥 빠져나올 필요는 없고 적절로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다. 시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사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내일 미국장이 쉬지 않습니까? 이제 프레젠트 데이로 하루 쉬기 때문에 이제 바로메터가 없이 하는데 바로메터가 있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 좀 약간 좀 별개로 움직이죠. 그래서 내일 그동안 미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정 받으면 내일은 조금 또 상승할 수도 있겠다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보도에 따라서인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가 실제적으로 전면전까지 가겠냐? 라는 의구심이 많아요. 국지전은 조금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전면전까지는 가다 왜냐하면 서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데 현재 루블화도 달러 대비해서 상당히 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내부 사정도 별로 좋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자국 사정 때문에 지금 가게 밀어붙이고, 당시 미국도 연말 대선 중간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우호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강하게 붙이는데 이것이 어느 접점을 찾아서 아무래도 다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네. 쪽에서 하여튼 단기 트레이딩 정도의 매매가 적당하다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한 3,200원까지 왜냐하면 물량 몰리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하위하는 2,100원에서는 손절이 적당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탈탄소 기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유가 급등하게 된다는 이런 분위기라면 이 에너지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펀더멘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펀더멘털 자체는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주식을 보면은 실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별로 실적에 대한 영향의 움직이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요. 하도 이제 장 자체가 좀 약간 기울어지고 기댈 게 없다 보니까 네. 이제 3월에서 작년 이제 온기 실적을 많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부터 해서 온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예상외로 잘 이게 적당히 나오다든가 이러면은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경향이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단발성으로 어떤 수주 같은 거 최근에 이것부터 이제 수주 좀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개별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단기 이슈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실적 측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마련한 종목입니다. 네, 바이오리더스는 즉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번씩 또 급등할 때도 있고요. 네, 타이밍상 보면 또 그러면서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뭐 바이오리더스를 어떤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의 매매다 이거는 뭐 거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네네. 되는데 진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급락했다 네. 뭐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보통 그러니까 향후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윗골이 윗점 아래점에서 수렴하는 과정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로 재미는 없는 그런 종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어떤 그 일봉상 보더라도 60이동 평균선에 지금 딱 마주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반등의 기미를 좀 볼 수 있고 거량 좀 따라준다 그러면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킬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이오리더는 그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이에요. 후보물질을 글로벌 그 회사에 기술 이전하는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코로나 백신은 이제 물질을 만들어서 한다?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왜냐하면 웬만한 이제 기업체들 많이 만들고 임상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감기 수준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좀 이제는 좀 벗어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인데 향후에 뭐 그런 관련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테니까 기초 연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좀 지나간 재료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재료가 기존에 올랐을 때 아마 그런 재료 가지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재료가 그렇게 크게 효용 가치가 있겠냐 싶은 쪽에서는 재미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그 유산균을 활용해서 그 면역 치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후보물질에서 이제 기술 이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건 있어요. 하지만 큰 수량은 아닌 것 같고, 연초 대비해서 한 40만 주 정도 매수,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이 주도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할 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좀 쉴 때는 또 빠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 작년까지예요. 네. 4년 이상 적자 상태면은 이게 관리 종목 편입
대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기술성장 기업으로 상장을 했으면 이제 5년까지 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제약, 그, 좀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도 연평균에서 영업이 기준으로 100억이 넘거든요. 평균 연 손실액이.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실적을 이제 향후에 뭔가 변화를 줘서 갖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실적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제 관리 종목까지 간다라면은 좀 심각해진다. 그래서 그런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회사에서 당연히 취할 거고. 네. 취해야 되는 거면 기대해 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지지선 말씀드렸지만 지지선에 딱 안착이 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받쳐줄지는 좀 의문이다 생각이 돼서 여기서 많이 못 받친다라면은 전저점 부근 9,500원에서는 일단은 손절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바이오리더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실적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자, 손절 가격까지 제시해 주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또한 최근 뭐 급등을 많이 켰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뭐 오늘은 좀 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꽤 없지 않습니다. 네. 예, 위메이드 맥스가 있고 이제 위메이드가 있죠. 그렇죠. 대주주인. 네, 위메이드. 네. 45% 지분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의 이제 자회사인데 위메이드 맥스가 관리 종목인 건 아십니까? 상당히 예외적이죠. 그렇죠. 가격대가. 네. 뭐 지금 27,000원대인데 관리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실적이 안 좋은데 모 회사인 위메이드는 실적이 좋으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 회사 위메이드는 2000년도에 적자로 전환했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을 3,300억이나 벌어들였는데 문제는 4분기에 거의 대부분 드렸거든요. 이게 그 자체 내 게임 토큰이나 그 이제 그 토큰 시장에 하는 위맥스라는 이제 그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코인이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수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업을 영위해 갖고 했던 수익보다는 이제 토큰 사업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크고 거기다가 지금 그 공시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이제 대주주 논란 문제로, 그러니까 그 이제 ESG 경영 논란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모 회사는 결과적으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자회사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관리 종목이 그러니까 2000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거예요. 그때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됐거든요. 편입된 이유는 그 전에 두 해 연속 관리 종목 편입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걸린 것이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사업 연도가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되는 세 전 손실이 났을 경우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자본금이 78억이에요. 근데 손실액은 100억이 넘어요. 이게 2개년도 연속됐고,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온 상태인데, 일단은 작년까지도 손실이에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3개년도 연속 지금 손실이 난 상태였는데, 올해 다행히 4억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1년도 온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섰어요. 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는 좀 거의 바닥을 쳐야 되겠다. 네.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재료 조언도 있어요. 네. 기존에 그 위메이드 맥스 넥스트라는. 네. 회사를 합병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르 M을 개발한. 네. 회사도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이제 합병하는 쪽에서 좀 갔는데. 네, 네. 한번 관심을 갖자 해서. 네.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는 전고점 한 35,000원까지 짧게 잡고요. 손절가도. 네. 전저점 2만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와이라노란 종목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위메이드 맥스는 버틸 종목으로 해서 매매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